단연코 용이 최고다. 이거 이름 뭔지 알아? 이거? 해방아. 나 이거 이름 알 것 같아. 뭐? 해방아 도트?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은 육보의 유작이 됩니다. 오, 잘 먹는다. 와. 와, 애들 반응이 장난 아니네요? 먹는 소리가 나는데요? 쩝쩝쩝 이렇게? 원래 그러면 직업이 원래 네, 음식이죠.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이색적인 물멍 카페에 왔어요. 수족관 카페인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특이하고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 온다고 새 옷 입고 왔어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새 옷. 제 곰돌이 옷인데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응을 기다려야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별로 안 궁금하실 거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메인 어항인 것 같은데, 물고기들이 이게 딱 보니까 토종어 맞네요. 토종어. 이거 우리 많이 잡았던 그거 아니야? 버들치 이런 거. 아, 어? 창이 족대 있는데. 아, 족대 가져올까? 바로 뜨면 될 것 같은데? 오, 저기 저쪽에 보면 큰 물고기 보고 있어. 약간 사이즈 큰 거. 오, 그러네. 요 갈견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도 이만한 거 잡지 않았어? 낚시 같은 걸로? 나 팔뚝만한 거 잡은 적 있어. 아니, 팔뚝은 아니었지. 와, 크다. 이게 기려려고 했는데. 이렇게 납자루랑 이런. 나 미우기 잡아본 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요건 이제 테라리움. 테라리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물도 흐르고 안개 발생기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오, 여기도 물고기도 있어. 발색이 아주. 와, 이거 우리 집 거실에도 이런 거 그 약간 인테리어로 이런 거 해놔도 되겠다. 이렇게 큰 건 아니어도 좀 작게 해가지고 팔로다리움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집에다 해놓으면. 저기요,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저기요, 물이 깨진 어항인데 그 와중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 있다. 이거 검은 애 뭔지 알아? 이 검은 애? 예? 아, 그건 아니야. 여기 검은 게 이게 막 이런 그 은하수처럼 이렇게 있는 거. 무늬 있고 흰색. 은하수복 아니고 드보이시. 음악가 이름인데? 어? 어? 무슨 음악가 이름이 드보이시야? 몰라. 아니, 음악가 그리고, 이름 제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보고 담지도 않았는데? 이 보고라고? 초점이나 맞춰. 와, 여기 대박. 와, 여기 대박이다. 단연코. 어, 그러네. 단연코 용이 최고 나왔네, 여기. 단연코 용이 최고다. 이 녀석 진짜 크다. 이거는 진짜 허벅지만 하다. 근데 딴 애들도 엄청 커. 살벌해 크기가. 근데 얘네 뭐 닮았어 오빠. 누구? 자기 닮았다고? 얘는 좀 되게 닮았다. 예. 면도 안 한 모습. 자기 면도 안 한 모습. 쟤네들은 내 하얀 피부 닮았어. 누구? 쟤네들. 아, 얘? 내 배고 같은 피부 닮았어. 턱이 튀어나온 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트니오. 아, 다트니오야? 아. 아니야, 다트니오 아니야. 아, 이게 베스, 이게 베스. 피콕 베스. 이게 베스? 이게 다트니오인 거다. 다트니오. 나 짱짱 볶아야 되구나. 사전 닦아 다요. 진짜 똑똑하네. 와, 무슨 종류 다 알아. 진짜 똑똑하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애들 제일 좋을 것 같아. 완전. 꽃이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어항.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항이 낮고 넓게 해놓으셨네. 보자, 금붕어들 엄청 많아. 금붕어
몇 마리야? 한 2, 30마리 되고 있다. 여기는 약간 시클리드들. 시클리드. 시클리드? 어. 시클리드는 약간 수학자들 같은데? 수학자라고? 어. 아까는 음악가라고 하더니. 뭐지? 아, 전혀 아니야. 피타고라스 이런 거,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 그리고 수학 못했잖아, 사실. 얘네들 아마 성격이 좀 싸나워서 이렇게 좀 영역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밀로 있으면 안 싸우는 거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 어. 무슨 말이고? 피타고라스예요, 원리.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다니. 그리고 내가 진짜 아까부터 감명 깊었던 어 하나 있어. 보여줄게. 바로 여기입니다. 라라라라. 왜 감명 깊었는지 알아? 오빠. 어? 요즘에 어. 그 라라라라 이거잖아. 어. 그거 하면은 어. 늙은이 치울까봐. 아, 그럼 요즘 뭐 해야 돼? 요즘에는 두둥 이렇게. 아, 그렇게. 그게 뭐게? 등장음악. 넷플릭스야. 아. 두둥. 자, 이거야. 여기. 엄청 많지. 어. 이거 이름 뭔지 알아? 이거? 형광어. 형광어라고? 아, 형광어들 엄청 많네. 여러분, 어. 국립국어원에서도 지정한 거야. 국립국어원이라는 데가 있어? 어. 아. 형광어. 형광어들이. 나 이거 이름 알 것 같아. 뭐? 테트라미트? 그러네요. 테트라미트였어, 사실. 나도 깜빡했는데, 테트라미트. 테트라비트가 엄청 많습니다. 어, 뭐지? 상명관상 한번 할게요. 테트라비트, 상명관상. 어, 테트라비트 맞아. 그럼 또 이쪽에 가면 생물실이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어, 벽에 또 어항이 들어가 있네? 벽 어항. 와, 이런 거 진짜 부자, 나중에 부자 되면 이런 거 해야지. 회장님 어항. 어, 그러네. 회장님 어항이네, 딱. 우리 또 생물실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가. 이게 카페인데, 이렇게 또 생물실이 깔끔하게 또 따로 있어요. 오, 대박. 저 안에 뭐 철갑상어도 있는 것 같다. 목이라. 우리 또 구피부터 한번 볼까? 어? 여기 대박. 구피가 가격이 이렇게 다 써있네. HB 로즈 한 쌍 2만원, 이카리프 옐로우 한 쌍 2만원, 알비노 HB 로즈 한 쌍 25,000원 이렇게. 오, 요게 지금 HB 로즈래. 여기는 이카리프 옐로우입니다. 와, 이렇게 구피들도 쭉 볼 수 있어요. 여기. 옐로우, 니카리프 옐로우, 그냥 옐로우 아니고, 그 다음에 HB 로즈, 알비노 HB 로즈래요. 약간 알프리랑은 좀 다른 매력이다, 우리 집 알프리랑은. 그렇지. 아, 네, 로봇이세요? 그렇지, 응, 이거밖에. 아, 지금 잠깐 메뉴 생각 좀 하느라. 아, 밥 먹을 생각에? 어. 어, 여기 혈액무. 혈액무들도, 여기 약간 지금 물이 좀 뿌연데, 혈액무가 있습니다. 하이. 근데 얘네 왜 혈액무지? 땀이. 이름이? 이 날아보네. 아, 얘네가? 어. 아니, 빡친 것 같은데, 약간 보고서? 아, 아니야. 진주린도 있어. 진주린 라운드 바디 롱빈 8,000원. 귀엽다. 어. 얘네 진주린도 엄청 커지는 거 알아? 주먹만해져, 잘 키우면. 네? 어, 이만해져, 이만해져, 진짜로. 어, 북극곰이다. 북극곰 있어, 북극곰. 이거 봐, 좀 특이하다. 북극곰? 응, 북극곰 부피야, 이게. 아, 원래 학명이 그렇게 지어진 거야? 어, 왜냐면은 얘네가 그 북극에서 왔거든? 어. 그래서 북극곰 구피야. 북극에서 추위 견디는 애들이거든. 나. 어? 나 대학 나왔어.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게 북극곰처럼 하얘가지고 북극곰 구피거든. 오, 이쁘다, 그치? 북극곰 구피 귀엽다. 단연코 용이 최고다. 자, 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봤던 거, 궁금했던 거, 철갑상어. 뜨든, 뜨든, 그 철갑상어야. 많다. 철갑상어가 아마 냉수어 중일 텐데, 철갑한 게 사네. 적응해가지고 잘 사나보다. 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노. 어? 아, 아니, 얘 여기 물고기 있는데? 검은 거, 뭔지 알아? 이거? 어. 애들이 떨어졌으면 손절할게. 애들이 없구나. 이거 블랙고스트. 잊고 지나갈 뻔했지만 이쪽은 또 베타 천국이에요. 베타 엄청 많아. 오, 얘 이거 봐. 플레어링 한 거 봐. 이거 빼지도 않았는데 플레어링 했어. 플레어링 얘 이렇게 빼면은 플레어링 하거든. 쫙 펴버려. 그게 몸집 가시하는 거야? 어, 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내가 오빠한테 하는 거잖아. 아, 그런
자기께 할 때는 보다는 좀 덜하지. 어? 나한테 할 때처럼 하려면 얘 막 튀어 오르고 난리 나야지. 끝난 것 같지만 띠로리 두둥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두둥. 자 여기 대타들 또 있고 대타, 구피, 안시, 호리, 철갑상어, 아로하나 뭐 다 있어요. 그리고 고스트 상어도. 고스트 상어 아니라 고스트 아 블랙 고스트. 아 맞다. 예 블랙 고스트요. 나도 헷갈릴 뻔했네. 자 여러분 플라워온도 있어요. 한 편에 이렇게 혼자 플라워온 있네. 약간 나같이 고독해 보여. 자기는 왕따인 거고 얘는 이제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은 물고기 유작이 됩니다. 예? 오 이렇게 플라워온이라서 잘생긴 사람 좋아하나 봐. 플라워온이 오빠 비싼해가지고 모종료가지고 비싼한가봐. 아니야 아니야 봐봐 나 좋아하잖아. 플라워온이 오빠 아기인 줄 알고 오는 거 아니야? 아기? 아기? 넌 딱히 자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라고 보여드리면 분위기가 아주 깡패입니다. 레스토랑 급이에요 거의. 쭉 보시면 이렇게 분위기 아주 좋죠. 전체적으로 검은 이렇게 바탕에 물고기들만 딱 주목을 받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아 이제 살을 주시는 거예요. 와 오 잘 먹는다. 먹이가 엄청나 잘 먹는다. 네. 와. 지금 여기에서 네. 그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네. 지금 들어온 지 오래된 애들이고요. 네. 지금 저쪽 끝에서 지금 멀끔멀끔 멀끔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어 그러네요? 저번 주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아, 지금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예요. 여기로 오면 밥을 준다는 걸 몰라요. 아... 그래서 항상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네.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밥을 주고 있어요. 아... 와 애들 반응이 장난 아니네요? 얘가 제일 적극적이죠. 네 뚫고 나오겠는데요 거의? 많이 뚫고 나와요. 아 진짜요? 여기서 보면은 먹는 소리가 나는데요? 쩍쩍쩍 이러면? 네 얘네들도 시끄럽게 먹어요. 오... 아 무슨 문어 같다. 바다고기 같아요. 바다고기. 얘네들은 네. 아이들만 지나가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가운데서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사진에 물고기가 바글바글 아 얘는 지금 배불러서 이런 건가요? 네 지금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그러네. 잘 것 같아. 노곤노곤 그러네. 야행성이라든지 자연시간이 많이 와요. 아, 아니 원래 그러면 직업이 원래 셰프셨어요? 네, 원래 직업은 셰프. 아,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 인테리어부터 다 네. 새로 하셨고 어항도 다 쓰고 한데 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네, 근데 비용은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 쪽을 또 경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 가족 찬스를 이용을 해서 좀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사실 제가 원래 전공 자체가 물고기도 아니고 어류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거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저도 많이 공부를 해서 예,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물멍타임이잖아요. 제 원래 계획대로 좀 이곳에서 물멍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제 식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저 음료는 와이프가 아쿠아 하이볼 먹고 싶다고 하고 이거 술인데 본인 운전 안 하려고 바로 이거 먹더라고요. 간다.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그다음에 체크 스테이크 먹을 거고요. 오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보면은 시림프 로제 파스타 하나랑 체크 스테이크 이거 어떠세요? 어 좋습니다. 예 아쿠아 라떼 아쿠아 하이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전빵까지 배고프니까 얼른 먹을게요. 한 젓갈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아 저희 와이프가 깔끔하게 썰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남편 썰으려고. 자 여러분 음식 다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약간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물멍 타임 화이팅.